안녕하세요, 복덩이 여러분. 오늘 복주머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맛있는 덮밥을 할 거예요. 이 덮밥은 돼지고기, 소고기 다 관계없어요. 부채살 있는 거 갖고 왔는데 200g이에요. 200g 소고기 200g에 이제 뭐 배추 잎사고 양파 조금, 팽이버섯 뭐 이런 거.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중식에서 그 화하는 거. 자, 봐요. 간장 2스푼 넣을게요. 일단 간장 2스푼을 넣고 조물조물 하세요. 그냥. 얘는 그러니까 핏물을 좀 뺀 거예요. 수분이 안에 좀 없죠. 그러니까 간장이 잘 먹혀 들어가겠죠. 계란을 2개 깰 거예요. 2개 깨는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들어가요. 근데 이제 계란 이 2개 깨는 거는 이따가 쓸 때 있어요. 계란을 잘 퍼주시고 전분, 수북히 한 스푼 반, 이렇게 계란을 한 2스푼 정도 들어가야 돼요. 얘를 이제 조물딱조물딱 여기 이제 기름 한 스푼 정도 들어가요. 이렇게 기름 한 스푼 넣고 조물딱조물딱 하면 부재료는 파 마늘 중요해요. 파 마늘. 마늘 약간 팽팽할 정도로 한 스푼. 팽이버섯 준비했어요. 양파. 그 배추. 배추 한 두 장 정도. 청양고추. 매콤하게. 아무래도 이제 고기 음식은 조금 질릴 수 있으니까. 그리고 그 사이에 햇반을 하나 돌려주겠습니다. 중식은 뭐든지 준비만 되면 거의 끝나요. 하나, 둘, 셋, 한 네 스푼 정도. 약간 가열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그 화한다 그러죠. 자,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. 고기 잘 저어주시고. 일단은 이렇게 볶아내면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져요. 이건 돼지고기로 해도 관계없어요. 뭐 닭가슴살 편으로 썰어서 해도 관계없어요.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면 다 부드러워져요. 자, 여기서 파, 마늘, 청양고추 아까 잘 자르게 쓰는 거 먼저 넣어요. 그럼 이 기름에 잘 볶이겠죠? 여기에 간장. 간장 2스푼 넣을게요. 하나, 둘. 넣고, 야채 다 넣어요. 이렇게 완패는 끝납니다. 후춧가루 좀 넣어주시고요. 물 한 200ml 정도. 200ml 정도. 굴소스. 수북히 한 스푼. 설탕 반 스푼. 마지막에 쪽파 잎사고 조금 있는 거 마저 집어넣고, 아까 제가 계란 2개 깬 거 있죠, 위에다 살짝 부어주세요. 계란을 깬 걸 붓고 막 짓지 마시고 흔들어만 주세요. 끝났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밥 위에 부으면 끝. 이게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. 이 정도면 충분해요. 이렇게 한 그릇 나오고 여기 한 그릇 더 남았어요. 부부가 드시면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기에 청양고추를 넣어서 조금 매콤한데, 만약에 어린아이들 있는 집 청양고추만 빼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에요. 호불호가 없는 맛. 계란이 또 들어가서 되게 부드러워요. 맛있습니다. 이거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. 그 야채들이 많이 들어가고, 고기를 또 전분에 묻혀서 화해가지고 되게 부드럽습니다. 일본에서 그 소고기 덮밥 규동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보다 훨씬 맛있습니다. 한번 꼭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. 강추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여기서 그만 마치고 다음에 또
더 맛있는 요리를 갖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복동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안녕히 계세요.